이건 발언문이요. 밑에는 단어 재불전에 다만 여러 부처님 앞에서 대서원을 바라되 큰 서원을 바라기를 원 차심이 견고하야 원 건전 이 마음이 견고해서 이 발심한 이 마음이 중간에 가서 회의하거나 또는 그 생각이 풀리거나 하지 않고 이 생각이 이 마음이 굳게 굳게 견고해서 영원히 퇴실하지 않고 퇴실한 말은 그 마음이 퇴보하거나 퇴전하거나 유실하거나 상실하지 아니해서 그 발심한 그 마음이 언제든지 항상 있어서 말이죠. 장체불과 비하여 여러 부처님은 가피를 입어서 이불장자여 여기서는 불보사로 가피 그 힘을 입어서 선지식을 만나서 이런지하여 선지식의 말을 듣고서 한 말씀만 듣고서 깨달아 아는 것이 이런지하여 이런지하여 생사를 돈망하고 나고 죽는 생사를 모두 다 벗어나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공부도 애써서 뭐 고생고생 안 하고도 선지식 착 만나가지고 선지식 말씀 착 듣고 경상해 부르면 얼마나 좋아요. 옛날 방거사 같이들 그랬죠. 그래서 위없는 정등보리를 깨달아 징득해서 만욕따라 산략삼보리요. 그 마음의 보리자리는 바르고 평등한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은 자리요. 그러한 정등보리를 깨달아 징득해서 보리는 깨달음이죠. 부처님의 해명을 이어서 불조의 해명을 이어가지고 써 여러 부처님의 막대한 은혜를 갖겠다고 그렇게 불전에 대서원을 바래라. 불전에서 대서원을 바라는 내용이 덕줄이죠. 이렇게 소원만 해라 말이야.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만 단 이런 발언은 필요한 거죠. 공부를 하는 데는 원도 필요하죠. 원이 참 필요한 거죠. 원 없으면 안 돼. 원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와 같은 거죠. 믿고 원하는 거죠. 믿는 마음과. 해약을 먼저 써도 되고 이 네 가지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신원행지 신이나 원이나 행이나 지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발언을 해라고 하나 믿고 원하고 수행을 하고 깨달아서 그 지혜를 얻는 약여차지 구구하면 미유 불료지 이하리라. 만약에 이와 같이 한지건 이렇게만 하면 위에서 말한 그대로요 대선인이 말씀하신 그와 같이 공부를 하면 오래오래 하면 공부가 하루 이틀에는 안 될지라도 오래오래 몇 년이고 오래오래 하면 깨닫지 못한 이치가 없으리라. 누구든지 다 깨달아서 견성성불하게 될 거다. 그 전에 내가 한번 말했지요. 이자가 여자로 써야 되는데 다음에 나온 책은 잘못됐다고 내가 예? 이를 고문 차사라 이 페이지 첫째 줄에 선지식하야 고문 차사라니 약관지 후에 할 때 물을 문자 알아야 맞지, 들을 문자는 글자 틀린 거요. 고쳐야 돼요.
7페이지 첫째 줄 끝부분이요. 불견과 보지 못했던가 화엄경에 있었던 사실이죠. 화엄경 입법계품에 나옵니다. 선제 동자가 문수로 붙어서 발심하여 문수보살에게 처음 발심해가지고 53 선지식을 낱낱이 친견했죠. 화엄경에 나오는 선제동자, 선제동자는 일생에 성불하신 분이라 문수보살로 붙어서 발심을 해서 점차로 남으로 가되 남방으로 남방으로 한없이 110성을 지나서 선지식을 53 선지식을 친견한 사실이 화엄경에 나와요. 110성을 그러니까 110성이죠. 옛날은 큰 도시나 요새지다 성을 쌓아놓고 사람들이 살고 군사들이 주둔하는 그런 성이죠. 그래서 옛날 지명이 성자 많죠. 백용성 스님, 용성 스님도 용성이라는 말이 전라북도 남원이거든. 남원은 옛날 지명이 용성이다. 남원 출신이거든. 용성, 해암 스님이나 나는 장성 사람이고, 장성, 보성, 곡성, 굴의 곡성 있죠. 또, 여러 가지 경성, 무슨 성자로 지명이 많이 되어 있죠. 저쪽에 경기도에도 화성군이 있죠. 푸원 그쪽이 110성을 지나서 53명이나 되는 선지식을 참례하고 53선지식을 친견을 했다 그 말이죠. 친견하는 것이 참례한다고. 참방이란 말도 쓰죠. 찾일방자 방문한다는. 선지식이 53명이 법이지만은 그냥 53명으로 말한 거예요. 자매간 형제간은 한 사람 치고 두 번 만난 것은 한 사람으로 또 치고 그렇게 해도 53이지. 53이 더 돼요. 원칙은. 말 후에 마지막에 미륵보살이 한 번 손가락을 던지는 순간에 전례 모든 전례란 말은 과거 종전에 미륵보살을 친견하기 전에 53 선지식 중에 50몇 명 친견한 선지식이죠. 전례에 모든 선지식에게 얻은 바 법문을 본망하고 모두 다 잊어버리고 이길망자요. 이 망자가 이길망자로 봐야 돼요. 이길망자로 고치더니 뭐 부의 미륵교하여 다시 미륵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문수를 받들어 보고자 한데 생각하여 문수를 받들어 보려고 그런 마음을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50몇 명에게 낱낱이 수백 리를 걸어가서 어렵게 배운 법문을 미륵보살 이렇게 손가락 탁 이렇게 튕기는 이 순간에 다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두 방아착 한 거지요. 선제가 대단한 분 아니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공부했던 것을 한목에 다 이겨버렸냐 말이지. 그걸 마음 생각이 지극히 비고 고요해서 청정해진 상태지요. 그리고는 미륵보살이 다시 또 문수보살을 찾아가 보라고 지시를 했거든. 문수보살은 맨 처음 만난 선지식이라. 그런데 수백리 밖에 먼 그러한 거리를 두고 또 다시 문수보살을 찾아가려면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그래도 선제동자는 그것을 싫어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또는 권태를 내지 않고 다시 또 문수보살을 친견 살려고 가려고 그런 마음을 냈어요.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멀리 수백리 밖에서 그냥 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멀리 손을 가지고
현여동자의 그 이마를 만지는 거요. 마정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겁받지. 수백리 수천리 밖에 안 가고도 문수보살을 다시 또 만나게 된 거 아니오. 이에 문수께서 멀리 오른손을 펴시고 일백일십 유순을 지나서 일백일십 성이나 일백일십 유순이나 뭐 비슷한 먼 거리를 가리키는 거죠. 유순에 대해서는 세 가지 말이 있다고 나오죠. 11페이지에 주에 보면은 나오죠. 끝으로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째 줄. 여섯째 줄에 보면은 대유수는 80이고 중간 유수는 60이고 작은 유수는 40이라고 하니까 유수이라고 하는 것이 거리 단위요. 요즘에는 뭐 키로와 같은 걸로 봐요, 그냥. 키로처럼. 그러니까 110km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해도 거리가 꽤 먼 거 아니요? 서울보다도 더 먼 거리지, 여기서. 110 유순을 지나서 선제의 이마를 문수보살이 만지면서 말하기를 안자는 만진다는 뜻이요. 눌러랄 자죠. 선제의 이마를 만지면서 선제 선제라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선남자는 여기서는 선제동자를 가리키는 말이죠. 선남자야 만약에 신근을 떠났더라면 마음이 용렬하고 근심하고 후려를 해서 공행이 갖추지를 못하고 공행이라서는 공부 수행이죠. 공부 수행이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신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수백리 수천리를 누비고 다니면서 53선지식을 낱낱이 챙겨나고 또한 그 이륵보살과 같은 선지식에 가서는 과거 종전의 선지식한테 배운 것을 모두 다 놓아버릴 정도로 그렇게 신심이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문수를 찾아보려고 했던 것도 신심이 놀랍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근이 없었더라면 신근을 떠났더라면 마음이 가정 말이죠. 마음이 용렬하고 저열하고 근심하고 후회해서 공행이 갖추지를 못하고 정근을 퇴실하여 하나의 선근에 대해서 마음에 추착을 내며 조그마한 선근을 얻었다 해서 마음에 굉장히 만족감을 여기는 거죠. 만족감을 여기면은 주착을 내는 거죠. 만족감을 가지면은 발전성이 없죠. 발전이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생 주착은 안 좋은 거죠. 마음에 주착을 내는 거. 주착을 떠났기 때문에 본망을 했죠. 본망. 전래 선지식의 법문을 다 소득을 본망해버렸죠. 본망 소득이라. 마음에 주착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신생 주착. 신생 주착을 아니해서 본망 소득이라. 옛날에 그 선지식한테 얻은 바 법문을 모두 다 방아착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대단히 잘한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칭찬을 하시는 말씀이죠. 신근이 오근 가운데 가장 첫 번째죠. 근이 불법에 오근 오력이란 게 있죠. 다섯 가지 근. 신근.
그러니까 신근이 제일 첫 말이 아니야. 믿는 신근, 믿는 뿌리, 나무도 뿌리를 내려야 나무가 성장할 수 있죠. 그와 같이 불법에 처음에 믿는 것이 필요해요. 믿는 신심의 뿌리. 그 다음에는 경기나는 진극이고, 그 다음에는 정념을 갖고 기억을 하는 것이 연근이죠. 생각할 연자. 정과해, 정근해근. 오근을 갖춰야 되죠. 공부할 때는. 하나의 선근에 대해서 이 오근이 다 선근이요. 선근에 대해서 마음이 주착을 내가지고 조그마한 공덕에 문득서 만족함을 삼아서 능히 선교로 행원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며, 불능이란 불자를 행과 원을, 보현의 행원을 발휘시키지 못할 거란 말이야. 행원을 발휘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나쁜 거죠. 선지식의 서포한 바가 되기를 못하며, 선지식에게 포섭을 해서 선지식이 포섭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 것이며, 환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대스님이 내지 불능 요지는 제일 나중에 해요. 해석을. 내지는 이와 같은 법성과 이와 같은 위치와 이와 같은 법문과 이와 같은 소행과 이와 같은 경계를 능히 요지하지를 못할 것이며 깨달아 알지를 못할 거란 말이야. 하안경은 말씀을 하면 열 가지로 말합니다. 중용무진의 그런 의미로서 열 가지로 말을 한데, 여기는 열 가지가 다 안 나왔죠. 법성, 이치, 법문, 소행, 경계 다섯 가지만 말했죠. 그러나 입법계 품에는 구체적으로는 열 가지가 다 나와요. 대여신님이 줄인 거요. 이와 같은 법성이 나와서 이와 같은 법의 성품, 법성이 바로 불성짜리 마음짜리죠. 이와 같은 우주만법의 본성이 된다 해서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한 진여의 법으로 신성이 되었다 해서 법성이라고 말한 거죠. 법성원용 무이상 할 때 그 법성계에 나오는 우주 만유 본체가 법성이요. 중생이나 부처나 모든 만법의 여러 가지 그 우주 만유 본체가 법성입니다. 이와 같은 위치, 위치라는 그런 의미를 가르친 겁니다. 진리의 종취, 진리 종취를 위치라고 해요. 이와 같은 법문, 법을 설명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법문이라고 하죠. 이와 같이 행하는 바, 보현보살처럼 육도 만행을 수행하는 그런 보살의 행위죠. 이와 같은 경계, 이와 같은 경계는 그 보현의 행을 닦아서 깨달아 들어가는 그러한 경계죠. 그것을 능히 알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신심이 신근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못할 거란 말이에요. 신근이 있었으니까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약 주변지와 동종지와 진원자와 해여와 취입과 해설과 분별과 징기와 징득을, 여기는 열 가지가 다 나왔는가? 아홉 가지인가? 열 가지인가? 주변지. 주변지라는 두루 아는 거요. 모든 법을 두루두루 아는 거. 또 가지가지 모든 종류를 다 가지가지로 아는 거. 또 밑바닥까지 철저하게 근원을 사모쳐 근원을 다 아는 거. 저자라면 어조사로 봐도 되고, 밑바닥을 그 원자라고 그래요. 절의진이 무슨 철저하다는 그 절자죠? 철저하다고. 철저한 것이냐는 질문되죠. 아홉만 나왔네. 하나가
줄었네요. 약자는 해석하지 않아도 되어요. 그라고도 하고 혹이라고도 하고 또는 어조사로 이와 같다고 봐도 되고 약자를 그냥 해석을 안 하는 편이 좋죠. 이와 같은 진언자와 이와 같은 먹과 약은 여시라고도 보고 또는 조사로도 보고 해석하지 않는 조사 어조사요 또는 혹으로 봐도 되고 또는 극이자와 같이 봐도 되고 약자는 해석하지 않는 게 좋지요. 뭐 이와 같은 진언자와 뭐 이와 같은 주변지와 이와 같은 종용지와 뭐 그렇게 해도 되고 그 주변지와 그 종용지와 혹 종용지와 혹 무슨 주변지와 그렇게 해도 틀리지는 않지요. 해요라는 것은 아는 거죠. 또는 추입은 들어가는 거고 추향에서 그 진리를 깨달아 들어가는 거. 해설은 알면은 남에게 해설할 수 있잖아요. 설명하는 거. 해설과 분별과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량 분별이 아니라 불보살들이나 선지식들이 법을 설명할 때 낱낱이 구분해서 말해주는 것이 분별이요. 분별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분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분별 해설할 때는 이건 부처님이나 보살들이 분별 해설한다고 할 때는 도를 깨달아가지고 어떤 중생은 근기를 대해서 잘 분별해서 해설해 주는 거고 경전에 보면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으라 내가 너를 위해서 분별 해설하리라 금강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다른 경에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건 좋은 의미로 분별이고 또는 범부들 분별 사량한다고 사량 분별한다고 할 경우는 이건 나쁜 의미야. 이건 번외 망상 가지고 분별한. 그러니까 범부들이 하는 것은 나쁜 거고 성인들이 하는 것은 좋은 분별이요. 분별이 다 나쁜 건 아니라. 덕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악덕은 나쁘지만은 선덕은 좋은 거 아니오? 덕도? 그와 같이 여기서 분별은 좋은 의미의 분별이라요. 증기와 증득에서 아는 것과 해요보다는 증기가 더 철저하게 아는 거죠. 의리적으로 아는 것은 해요라면 증기는 의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확연하게 아는 것이 증기요. 선도 의리선이 있고 도사선이 있고 무슨 선이 여러 종류가 있죠. 우리나라 이조 때는 선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표현했죠. 이건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말한 거예요.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 그래가지고 조사선을 최고로 말하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의리를 행편없이 본 거죠. 우리 한국 불교 2조 500년 동안 선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죠. 그 전에 청화 때는 절대는 대체성 비구성 싸움이 치열했지만 2조 500년간은 선에 대한 그 논란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그렇게 싸웠어요. 논란이. 난자를 어떻게 써? 논란한다고. 예? 어디로 난자요? 예. 예? 예. 이렇게 써요? 판은 논란?
아닌데. 쟁점 많이 안 씁니까? 논쟁할 때 쟁점 많이 안 씁니까? 논란한다. 선호 논변한다. 선호 논변이 치열했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논란이 여자 되잖아요. 예. 예? 논란이랄 때 이렇게 써요.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 의리선은 알아봤자 자기 발등에 불을 못 끈다. 그냥 우리 생각으로 아는 것을 의리선이라고 그랬죠. 조사선보다 열애선을 낮추어서 말했죠. 이것도 왕산스님이 처음 말한 거예요. 그때가 겨우 아는 것이 열애선만 알았지 조사선을 몰랐다고 하는 거기에서. 그러면 조사가 부처님보다 더 높으네. 네? 요게 이제 2조 때 이 선후 논란 중에 의리선, 열애선, 조사선 해가지고 조사선을 최고로 보고, 원래는 이 말은 능가경에 나오는데 이 의리선이나 열애선은 능가경에서는 다 좋은 대승선으로 말을 한 건데 2조 때 이렇게 해서 이것은 빵점이고 여가 1등급이고 여가 2등급이고 여가 3등급 빵점이라고 한 거예요. 그걸 구체적인 설명은 이 다음에 하겠어요. 지금 해버리면 요 진도가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해요라고 하는 것은 의리적으로 아는 의리선 정도고, 증진은 저서 말한 조사선처럼 더 확철하게 아는 경우가 증기라. 획득도 역시 그렇고, 획득이라는 것은 터득하는 거죠. 화엄계에서는 열 가지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많은 건데 여기서 하나가 빠졌구만. 모두 다 능하지 못할 것입니다.